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끼고 살며 컴퓨터로 업무를 처리하는 현대인은 수많은 디지털 흔적을 곳곳에 흘리고 다니는데요. 오늘날 범죄 수사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범인이나 용의자의 휴대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는 만능 블랙박스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등 모든 것을 알수 있어요. 이처럼 디지털 기기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어떤 사건의 원인이나 과정을 밝혀내는 활동을 디지털 포렌식이라고 해요.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은 크게 증거 수집, 증거 분석, 증거 대출과 같은 절차로 구분돼요. 증거 수집은 컴퓨터 메모리,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US 메모리 등 저장 매체에 남아있는 데이터를 취합하는 것인데,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변형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원본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이미징 기술을 사용해요. 여기서 이미징 기술이란 증거물이 물리적 또는 논리적으로 손상되거나 변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똑같은 파일을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이미징이라고 해요. 증거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끌어내기 위해 자세히 분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일부 데이터는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는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어요. 앞으로 이 기술이 더욱 발전되어 이와 관련된 범죄가 줄어들기를 기대해 봅니다.